나는 운동전 보충제로 노익스라는 제품을 마신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먹어보았다. 크라켄은 아이허브란 사이트에서 세일하길래 구입했었는데 딱 한 번 먹고 유성매직으로 뚜껑에 드실 분 드세요 라는 문구를 남겨두고 헬스장에 버리고 왔다. 운동 효과를 떠나서 맛이 너무 없어다. 샤터는 노익스만큼 맛있지 않고 뭔가 사탕을 녹여놓은 몸넘김이 뭔가 비렸다. 슈퍼는 느낌이 별로 안 온 것 같았고 키리 또한 나에게 근임은 오지 않았다. 예버디는 이건 뭐 먹으라고 하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구입하고 나서 더 세 번 먹어보니까 가루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도 안 풀려서 그냥 갖다 버렸다. 나는 지금 부스터를 최상의 컨디션이라도 안 맞으면 운동이 꼭 안 될 것만 같은 강박증이 생겨서 항상 먹는 것 같다. 사실상 이렇게 먹으면 카페인에 대한 내성이 생겨나 효과가 발휘되진 않는다. 그래서 프리워크아웃 제품은 카페인 내성을 위해 보통 휴지기를 가져야 한다. 그럼 아메리카노도 카페인인데 만약 프리워크아웃 제품인 노익스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마셔야 할까? 노익스에는 카페인이 200mg 들어가 있다고 한다. 샤터는 160mg, 생각보다 적다. 크라켄의 입문자는 한 스쿱 해서 125mg, 좀 마셔 본 사람은 두 스쿱에서 250mg, 시포는 135mg, 예뻐지는 420mg, 미쳤다. 키릿은 250mg. 보통 프리워크아웃 제품들의 카페인 함량은 200mg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럼 커피에는 얼마나 많은 카페인이 들어가 있을까? 우선 카페인에서 파는 아메리카노의 함량은 스타벅스는 홀 사이즈로 114mg, 파스쿠치는 레귤러 사이즈로 196mg, 투썸 플레이스는 레귤러 사이즈로 159mg 이 정도이고, 집에서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봉지 커피는 맥심 62mg, 네스카페 55mg, 프렌치 카페 43mg, 카누 32mg 정도이다. 만약 카누로 노익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카페인 함량으로 따져서 6봉지를 뜯어 마셔야 한다. 하지만 부스터에는 카페인 말고도 여러가지 운동전의 각성 효과를 나타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 크레아틴, 타우린, 베타알라닌, L-시트룰린 정도가 일반적으로 모든 제품에 들어있다. 크레아틴은 우리가 쇠질을 할 때 쓰이는 에너지인 ATP의 생성을 도와준다. 바카스에도 들어있는 타우린은 근력과 근지구력을 높여준다. 베타알라닌 또한 근지구력을 높여준다. 베타알라닌의 신체 반응은 따끔따끔한 느낌이다. 난 이 느낌이 너무 좋다. L-시트룰린 또한 지구력을 높여주며 ATP 생성을 도와준다. 하지만 커피에는 카페인밖에 들어있지 않다. 그렇다면 프리워크아웃 제품의 카페인 함량만 맞춘다면 어느 정도의 각성 효과가 나타날까? 우선 카페인은 정확히 어떤 효과가 있나? 국회 스포츠 영양학 퀴즈에서 조사해봤다. 카페인은 글리코겐 이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리, 지방산, 동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또한 혈장 엔돌핀 농도를 증가시켜 통증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킨다. 신경근 기능과 골격근 수축에 대한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여러가지 효능들이 있지만 이 효능들을 맛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카페인을 섭취하러 간다. 체중 1kg당 3에서 6mg만큼 섭취할 효과가 있다. 즉 자신의 몸무게가 80kg이라면 약 400mg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성능이 향상된다는 말이다. 또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보다 무수 카페인으로 섭취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무수 카페인이란 말 그대로 수분이 무인 것이다. 수분이 없는 카페인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수 카페인이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보다 흡수되는 속도가 최대 5배까지 빠르다는 것이다. 프리워크아웃 제품들의 성분표를 확인해보니 모두 다 무수 카페인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이것도 다 무수 카페인이다. 그렇다면 내가 알아본 결과 커피로 카페인을 섭취했을 때의 차이점은 몸에 흡수된 시간이 프리워크아웃 제품보다 느리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부스터가 다 떨어졌다면 카페에 가서 아메리카노를 두 잔 정도 마신다고 하면 카페인에 대한 각성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인스턴트 커피의 경우 4-5 봉지를 타 마시면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래저래 프리워크아웃 제품이 운동 성능의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성분이 추가되었다. 그러므로 노익스 다 떨어져 가는데 미리 주문해야겠다.